엄마, 아저씨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.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하면 안 돼? 나오라니까요. 도리야, 잠깐 기다려. 떡볶이 좀 먹읍시다. 나도 이제 겨우 요기하는구만. 사람 말게 못 알아들어요?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? 오지 말라면 오지 말지. 뭐하러 와선 또린 꼬셔요? 좀 꼬셔봤어요. 왜? 뭐 문제 있어요? 뭐요? 또리랑 한 세트라면서요. 재순 씨 꼬셔도 안 되니 또리라도 꼬셔봐야죠. 진짜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또리 걱정돼서 왔어요. 재순 씨 말고요. 당신하고 또리가 무슨 상관인데요? 우리가 어떻게 살든 말든 제발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시라고요. 여길 대체 왜 와요? 보고 싶어서요. 당신 말고 또리요. 누가 농담하자요? 농담 아닌데. 남자식 신경 끊고 당신 애들이나 신경 써요. 난 우리 애들 신경 안 써요.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. 들어가서 떡볶이 먹읍시다. 저거 뿔면 맛없어요. 방금 라면 사진 넣더니 죽여줍니다. 장난하지 말고 가요. 딴 건 다 넘어가겠는데 이 집은 도저히 안 되겠네요.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또리 키우게 할 수 없어요. 아까 연탄 갈면서 보니까 다 헐어서 가스라도 새게 생겼던데 만에 하나 가스라도 새면 어쩌려고요. 집이라도 옮깁시다. 돈 없어요. 우선 우리 회사에서 대출 좀 받아서. 됐네요. 남 도와줄 생각 말고 당신 앞가림이나 똑바로 잘하세요. 옥탑방에서 지지로 궁상 떨지 말고. 없는 주제에 누굴 걱정해.